위에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김성희, 리명순 선수들입니다. 함내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김성희 선수, 왼쪽에 있는 선수가 리명순 선수입니다. 위에 푸른색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김혜성, 리미경 선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김혜성 선수, 왼쪽에 있는 선수가 리미경 선수입니다. 이 경기의 주심에 공화국 심판은 김철입니다. 선수 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김성희, 리명순 선수 전은 화면을 등지고 있고, 그리고 위에 푸른색 운동복을 입은 우리나라의 김혜성, 리미경 선수 전은 화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는 1회전입니다. 지금 이 경기에 나온 앞서 진행한 선수들의 경기 성적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김혜성, 리미경 선수 전은 추첨에 의해서 직접 8강에 진출해서 중국의 곽영 선예종 선수들을 3대 0으로 이겼고, 준결승 경기에서도 역시 중국의 최솔청 하타카 선수들을 3대 0으로 이겨 지금 마지막 결승 경기에 나왔습니다. 한편 리명순, 김성희 선수저도 추첨에 의해서 직접 8강에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정은주, 리현심 선수저를 3대 0으로 이겼고, 준결승 경기에서 중국의 리가원, 선신 선수저를 3대 2로 이기고 지금 결승 경기에 올라왔습니다. 경기 해설을 탁구 전문가 장광일 동무가 맡아겠습니다. 김성희, 리명순 조가 점수를 올려서 4대 3이 됐습니다. 경기가 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리미경, 김혜성 선수 저는 그 공격술도 리미경, 김혜성 선수 저는 공격술도 그 부어져 있고, 예. 리명순, 김성희 선수는 둘이 다 방어형 선수들입니다. 예. 김혜성 선수의 치어넣기입니다.
이번에도 김혜송, 리미경 선수저가 점수 올려서 6대4가 됐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김혜송 선수 방금 지나갔는데 네, 지금 경기에 나온 선수는 모두 그 오랜 기간 그 여러 차례 오랫동안 그 같이 있으면서 예. 그 경기와 훈련을 같이 한 그런 것으로 해서 상대에 대한 깊은 파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희, 리명순 선수가 한 점 올려서 5대7이 됐습니다. 리미경 선수의 걸어치기 득점돼서 점수 7대6이 됐습니다. 제너키는 리미경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김성희, 리명순 선수가 한 점을 해서 7대7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김성희 선수,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리명순 선수입니다. 김성희 선수의 쳐넣기. 지금 쳐넣기한 김성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21살 미만 경기에서 예. 예, 이지를 한 선수입니다. 네. 경기 조직 요강에 따라서 이번 경기 대회 21살 네.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성인급에도 참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네. 그 허락하는 한 그 두 급의 경기에 다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리미경 선수의 걸어치기도 리미경 선수의 걸어치기로 이번에도 득점됐습니다. 점수 9대7 현재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에 나오고 있는 네 명의 선수 중에서 예. 예, 자 김성희 선수가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입니다. 네. 예, 나이는 어리지만 2012년도 스웨덴 공개 탁구 선수권 대회 2012년 스웨덴 공개 탁구 경기 대회 예, 여자 단식에서 1위로 한 그 경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한 점 올려서 점수 8대10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김성희, 리명순 선수가 한 점을 해서 10대10 동점이 됐습니다. 먼저 점수를 올리는 김성희, 리명순 선수입니다. 김성희 선수의 쳐넣기입니다.
김혜송, 리미경 선수저가 점수를 올려서 11대 11 동점입니다. 1회전 시작부터 경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선수저가 이 회전에서 이기겠는지. 김성희 선수의 외로 순간 치기에 득점돼서 결국 이 경기는 13대 11로 우리나라의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이겼습니다. 위에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입니다. 지금 이 선수들입니다. 현재 종합점수 1대 0으로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전 경기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위에 푸른색 운동복을 입은 김혜송, 리미경 선수들은 화면을 등지고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우리나라의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는 화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선수의 체너키. 리미경 선수의 예, 그루치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시기 예. 방어형 선수들이 그 복식에 나오는 경우에는 예. 저 부득이한 그 여러 가지 경기 운영에서 다른 그 이런 저 구성으로 놓고 볼 때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방어형 선수가 그 공격형 선수와 더 저를 먹고 복식 경기에 나올 때에는 그 높인 경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같은 방어용 선수들끼리 절을 묶고 예,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어용 선수는 예, 복식 경기에 대체로 출전 안 하는 것이 그 관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식조 구성은 그 왼손 잡기와 가마 잡기의 선수들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경기 대회에서 이렇게 가마잡기 방어수들이 저를 모아서 나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어형 선수인 이명순 선수나 김성희 선수의 그 개별적인 능력은 높은 선수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저를 모아서 복식까지 나올 때에 네. 네, 그 복식에서도 그 좋은 경기 결과를 그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두 선수로 결을 모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보다시피 결승 경기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민경 선수의 걸어치기 실점됐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보게 되면은 경기 운영에서 고르치기와 깎아치기의 그 대결이 일정하게 있을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경기 과정을 놓고 말하면은 깎아치기와 고르치기 간의 그 대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 아시다시피 그 여자 선수들이 친공은 남자 선수들이 친공에 비해서 그 공의 세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으로 해서 여자 방어형 선수들이 여자 방어형 선수들은 또 남자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진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에 비한 그 여자 방어형 선수들이 그 선수도 많고 그 경기 기록도 일정하게도 높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리미경 선수의 박상 그렇지기 득점됐습니다. 점수 6대5. 절반으로 된 구역으로 쳐넣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리미경, 김혜성 선수들이 또 한 점을 했어 점수 7대5가 됐습니다. 네, 그러나 방어형 선수들로 모진 복습전은 그 일종의 그 약간의 제한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방어형 선수는 일반적으로 이동폭이 큽니다. 네. 네, 그런데 두 선수가 그 같은 선상에서 이동할 때 잘못하면 네. 자리끼리 옮겨 돌아갈 수 있는 예, 그래서 그 실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이러한 그 제한성도 있습니다. 김성희, 리명순 선수 저가 한 점을 해서 점수 6대7이 됐습니다. 김혜성, 리미경 선수조가 한 점을 해서 점수 8대6. 리명순 선수의 체력이 채널키는 김혜성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리명순 선수의 탁상 걸어치기에 성공돼서 점수 7대8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방은영 선수들이 그 공격은 이제 불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 한 번 치기로 득점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김혜성, 리미경 선수 저가 한 점을 해서 점수 9대7이 됐습니다. 리미경, 김혜성 선수들입니다. 김성희 선수의 체력입니다.
민용순 선수의 타격 성공돼서 점수 8대 9가 됐습니다. 복식 경기에서 전술 적용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지금 같이 자기 짝패를 가지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복식 경기일수록 보다 구체적인 그 전술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네. 김혜송, 리미경 선수조가 한 점 올려서 점수 10대 8이 됐습니다. 지금 최높게 차지한 리미경 선수는 가마잡기 공격수로서 공치기 위력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김혜송 선수의 그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2회전 경기에서는 11대 8로 우리나라의 김혜송 리미경 선수조가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를 이겼습니다. 경기 성적을 보면 1회전에서는 11대 13으로 김혜송 리미경 선수조가 이겼고 1회전에서는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13대 11로 이겼고 2회전에서는 11대 8로 김혜송 리미경 선수조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두 복식조 간의 종합점수 1대 1 동점이 됐습니다. 2회전 경기입니다. 선수들 위치를 보면 위에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는 화면을 등지고 있고 푸른색 운동복을 입은 위에 푸른색 운동복을 입은 김혜송 리미경 선수조는 화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미경 선수의 공치기점이 맞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예. 최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예. 복식 경기에서는 이렇게 한 선수가 공격에 진입하면 예, 그 다음 공치기를 하는 선수도 그 연속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야 합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그물에 가깝게 또는 낮게 공이 떨어질 때는 나는 선의 각도를 좀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고리를 잘 조절해 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물에 가깝게 낮게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자세로 대항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나 그 방어형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이자 그런 그 기술 활동은 큰 운을 내지 못합니다. 네. 네. 방어형 선수들이 지면에 일반적으로 붙이고 있는 것이 특수 거무가 아닙니까? 네. 네. 특수 거무는 이제 그렇게 낮고 회전 강한 공치기에 유기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김성희, 리명순 선수가 점수를 올려서 지금 4대2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김성희, 리명순 선수가 또 점수를 올려서 5대2가 됐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복식 결승 경기는 5회 3승으로 승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번 경기 대회에서 21살 미만 경기와 그리고 남녀 복식 경기는 5회 3승리 방법으로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선수가 결정을 치기로 하면은 뒤이은 선수도 그게 같이 합세해야 합니다. 재놓게 차지한 김혜성 선수. 네, 즉 리명순 김성희 선수 쪽에서 이거 치기를 본다면은 김성희 선수의 깎아치기 공은 하이선 성질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미경 선수의 그 깎아치기는 그 회전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혜성 선수가 지금 많은 공을 바깥에 탁구판에 정확히 들여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체력의 리명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이 선수조가 8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짧은 공 처리로서 득점하는 김혜성, 리미경 선수입니다. 그래서 점수 4대8. 리미경 선수의 쳐넣기. 네. 경기가 한참 흐르겠는데 김성희 선수가 공이 깨졌다고 심판에게 신호를 하면서 경기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쪽에서나 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심판에게 요구하고 다른 공을 바꿔서 경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리명순, 김성희 지금 이 선수들인데 10대4로 앞서고 있습니다. 3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에서는 11대4로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이겼습니다. 네, 3회전 경기 과정을 보면은 리명순, 김성희조가 경기를 무난히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뒤쪽 면에 붙이고 있는 것과 모두 특수검입니다. 공격형 선수들로 구성된 리미경, 김혜성 선수들이 이
수검으로 깎아친 공에 대한 정확한 치기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많은 그로치기 실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경기 성적을 보면 1회전에서 13대 11로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2회전에서 11대 8로 김혜성 리미경 선수조가 이겼고, 그리고 3회전에서 11대 4로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이겨서 지금 두 복식조 간의 종합 점수 2대 1로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4회전. 위에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이 리명순 김성희 선수 조입니다.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김성희 선수, 왼쪽에 있는 선수가 리명순 선수입니다. 푸른색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이 김혜성, 리미경 선수죠. 4회전에 들어와서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연속 점수를 올려서 2대 0이 됐습니다. 전역에 차지한 김혜성 선수. 김성희 선수의 쳐넣기. 네, 이렇게 그 이동폭이 큰 그 방어용 선수들이니까 연결 과정에 한 선수는 앞선에, 다른 한 선수는 뒤에 서 있게끔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뒤에 지금 김성희 선수가 서고 나는데, 예, 이 선수가 치려는 그 순간에 공을 짧게 떨구기만 하는, 예, 그것으로 쏘나 아니면 그 다음 공으로서 득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성희 리명순 선수 조의 경기로 끝나겠는가, 아니면 김혜성 리미경 선수 조의 경기로 넘어가겠는가, 매우 기대되는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김혜성 리미경 선수 조가 한 점을 해서 점수 3대 4가 됐습니다.
예, 선수들이 그 경기를 위해서 예, 경기 건강 그리고 예비 경물 그 두 발을 가지고 지금 경기장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공이 다 지금 파손돼서 예, 심판이 그 다른 공을 지금 가지러 갔다 오는 듯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지금 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경기 전에 매 선수는 각각 하나씩 그 좋은 공을 그 자기 손으로 선별해 가지고 경기장 구역에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양쪽에서 가지고 온 그 하나씩의 공이 모두 다 파손된 것으로 해서 지금 다른 공을 가지고 지금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김혜성, 리미경 선수조가 점수를 해서 4대4 동점입니다. 저렇게 차지한 리미용순 선수입니다. 전형적인 가마잡기 방우영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탁구에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그 리명순, 리미경, 김혜성 선수들이 네, 올해 1월 그 아랍초장국의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단체급 그 경기 대회에 출전하였겠습니다. 네. 예, 그때 예, 우리 선수는 단체 1등을 하였습니다. 현재 리미경, 김혜성 선수조가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저렇게 차지했습니다. 대체로 공 치기점을 정확히 선정하지 못하면 저렇게 예, 실점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김혜성 선수의 치기는 예. 그 치기점 설정도 있겠지만 예. 공에 대한 회전의 깊이를 그 공 회전의 깊이를 정확히 그 판단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의 깊이라고 할 때 회전이 어느 정도 강하고 약한가 하는 거에 대한 그 판단이겠습니다. 이 회전에 대한 판단은 그 그런 선수의 기본 체 각도라든가 흔들기 방향 예. 예, 그런 것을 보고 그 직감적으로 그 예. 알아맞히는 것입니다. 예. 예, 탁구는 그 득점 방식에는 그, 그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네, 쿠비에 볼 때 득점은 자기가 공을 치지 못했을 때, 공을 다치지 못했을 때, 예, 다음으로서는 공을 그 판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세 번째로서는 공을 그물에 걸리게 하였을 때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다 상대의 그 회전에 따라서. 자기를 그 능동적으로 자기 체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때는 예, 그런 실점들로 됩니다. 예, 그만큼 탁구 운동에서는 그 회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이 회전이 그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성, 리미경 선수조가 점수 올려서 10대6이 됐습니다.
예, 천호투를 연속 부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민영순 선수입니다. 김성희, 민영순 선수가 연속 2점을 해서 점수 8대 10이 됐습니다. 4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4회전 경기에서는 11대 8로 김혜송, 리미경 선수조가 이겼습니다. 경기 성적을 보면 1회전에서는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13대 11로 이겼고, 그리고 2회전에서 11대 8로 김혜송, 리미경 선수조가 이겼고, 3회전에서 11대 4로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가 이겼습니다. 4회전에서 11대 8로 김혜성, 리미경 선수조가 이겨서 지금 두 복식조 간의 종합점수 2대 2 동점입니다. 5회전 경기입니다. 위에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김성희, 리명순 선수조는 화면을 등지고, 위에 푸른색 운동복을 입은 김혜성, 리미경 선수조는 화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5회전에서는 이 두 복식조 간의 경기 운영을 놓고 보면 먼저 이제는 거의 다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격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예. 아마 방어형 선수는 이명순, 김성희 선수들도 예. 공격 진출 횟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이미경, 김혜성 선수조가 먼저 한 점을 냈어 2대 1이 됐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그 이명순, 김성희 선수들이 공격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네. 공격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7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한 리명순, 김성희 선수도 아닙니까? 네. 참 리명순 선수가 깎아치기 한 공을 김혜성 선수는 네, 타격으로 그 수행할 것이 아니라 네. 구르치기로 넘겼으면
실점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 리명순 선수가 먼저 한 점을 해서 점수 4대 3이 됐습니다. 네, 림미경, 네, 김성희 선수 쪽에서 타임아웃입니다. 네. 앞선 시간에도 얘기됐는데 네, 이렇게 그 네, 1분간의 타임아웃을 하고 그 경기에 나오면은 네. 일정하게 안정된 그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그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복식 선수들인 경우에는 두 선수가 다 이렇게 자기 전술 방안이라든가 그 기술적 동작 수행에서의 그 터이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예. 림용승, 김성희 선수조가 현재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 점수 5대 3. 네, 이렇게 단식 경기가 같습니다. 예. 네, 복식 경기도 마지막 회전에 가서는 예. 네, 두 선수의 그 어느 한쪽에서라도 그 점수가 다섯에 가면은 자리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를 교체하고 그 받아치기자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혜성, 리미경 선수조가 한 점을 해서 점수 4대 5가 됐습니다. 복식 경기에서는 공치기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문제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한 선수가 두 번을 쳤을 때 그것은 예. 그 실점으로 됩니다. 예. 김성희 선수가 1500km 직접 득점했습니다. 점수 6대 5. 깊게 깎아친 공이었는데 그물에 걸렸구만요. 네. 예. 각도와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김성희, 리명순 선수도가 점수를 올려서 7대 6이 됐습니다. 네, 원래 그 김성희 선수가 복식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네, 이 선수는 그 2013년 동아시아 동아 제6 2013년 제6차 동아시아 경기 대회 때 그 혼성 복식 3위를 한 그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차례나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복식 16강까지 올라간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성희, 미명순 선수도가 점수를 올려서 8대 6이 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면 김성희 선수의 경기 능력이 예, 이렇게 눈에 띄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선수는 이 경기 대회를 앞두고 약 그 한 달 동안 그 운동성 질병으로 인한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예, 훈련에 예,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선수 저희도 예, 김성희 선수가 지금 이 선수입니까? 예. 이렇게 경기에서는 짧은 공처리를 잘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것은 모든 공이다. 짧은 공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혜송, 리미경 선수도가 한 점 올려서 점수 7대 9가 됐습니다. 김성희, 리명순 선수도가 점수 올려서 지금 10대 7. 이제 김성희, 리명순 선수도가 이제 이 마지막 하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승패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네, 리미경, 김혜성 선수 쪽에서 또 한 점 올렸습니다. 예. 김혜성, 리미경 선수들이 방금 지나갔는데. 5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5회전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성희, 리명순 선수도가 11대 8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기에서는 종합점수 3대 2로 김성희, 리명순 선수도가 이겼습니다. 성인급 여자 복식 최종 순위를 보면 1등은 우리나라의 김성희, 리명순 선수도가, 2등은 우리나라의 김혜성, 리미경 선수도가 했습니다.